오늘은 6.10민중항쟁 34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34년 전 바로 이 시각 명동성당에서 그리고 서울역으로 종로로 전두환 정권의 최루탄을 피해가면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6.10민중항쟁을 거론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34년 전 오늘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 편을 들었고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적어도 6.10민중항쟁에서 이한열과 박종철의 죽음을 몰아왔던 군부 독재 세력의 반대편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6.10민주항쟁을 입에 올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6월 9일 이한열 열사 배은심 어머니의 절규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6월 26일 최루탄 추방의 날 그때 경찰에 잡혀서 6.29 선언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국정감사권을 가졌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1인 독재자에 의해서 국회가 좌지우지되던 유정이도 없어졌습니다. 국회는 총선 민의에 따라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해준 의석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는 멈춰서야 합니까? 소수가 반대하면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총선에서 왜한 표를 더 달라고, 왜한 석이라도 더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까? 그냥 300석 의석 중에서 여당 150석, 야당 150석 그렇게 나누면 될 것을 뭐하러 총선 때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셨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와 패스트트랙, 이것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귀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당신들께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당신들께서 다수당일 때는 밀어붙여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입법 독재를 하려고 했습니까? 안건조정위원회는 패스트트랙 등 국회 선진화법은 국민의힘 전신 귀당 선배들께서 국회는 이렇게 운영하라고 만들어준 국회 운영 규칙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요?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닐 때부터 이 법을 발의했고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인다고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사기였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국가교육위원회법이 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둥,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둥, 가짜 문자, 가짜 뉴스, 가짜 문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법 어디에도 동성애를 권장한다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반대를 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논리 대 논리로 붙어서 토론하면 될 것이지, 이런 문자 혹시 누가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 알박기라고요? 이법 어디에도 정권과 무관하게,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아이의 교육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 국회 책임있는 교육 주체들 이런 데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법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현실에 조금이라도 타파하려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식 낡은 사고로 20세기식 네. 정쟁으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좀 충분히 논의했고 20대부터 그 이전부터 그리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국가교육위원을 다 공약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반대합니까?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66.8% 국민의힘 29.6% 최다 법안 발의 탑10 중에 국민의힘 의원 8등 1명 있습니다.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